안녕하세요. 넥센계열 보수 박동원입니다.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니까 잘 해주는 편이에요. 지수님, 네.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박동원 선수는 야구를 하셨겠지만 일반 육군인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심심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군대를 재밌게 보내는 방법이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군대는 누가 가도 재미가 없죠. 그게 더 문제죠. 안 갈 수는 없지만 나름 재밌었어요. 다른 운동부를 이렇게 또 알게 되고 운동도 배우고 그냥 2년 동안 운동만 하고 밥 먹고 야구하고 운동하고 웨이트하고 이렇게만 보내가지고 저희는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 시합하고 밥 먹고 저녁에 이제 또 개인 훈련 정도, 웨이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면 이제 청소도 많이 하셨다. 제 생각에는 군대를 재밌게 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하루 일과를 좀 더 즐겁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지 않을까요? 밥 잘 먹고 가끔 책도 보고 잘 자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은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에이핑크 광팬이에요. 뭐 아이돌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 배경화면도 그렇고 프사도 그렇고 다 에이핑크만 해놔요. 솔직히 서운한데 쪼잔하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속은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그럼 더 쪼잔해지는 거는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지. 나는 그러면 그 여자친구도 다른 연예인을 이렇게 막 남자 배우를 뭐 요즘 자랑해야 되고 다 해놓으면 그럼 또 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끊어야 돼요. 아예 에이핑크가 그 남자친구에 대해 생각이 아예 없어요. 전혀 포기하세요. 남자친구는 그냥 도전하는 생각이면 솔직하게 그냥 서운한 거 다 말하고 앞으로 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다 말해야 돼요. 무조건. 저요? 저 그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까진 걸 보니까 무슨 좀 닮았는데 아 김강준 누가 아버지 하는데 다른 사람 더 많이 닮았어요. 아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저 황정민이랑요 박중훈. 네, 황정민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박중훈은 좀 많이 닮았거든요. 제가 박중훈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아 고민이 참 진짜 큰 고민인데요. 상담해 주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큰 고민이라가지고 이런 남자친구 이야기 하지 말고요 연예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려운 고민 안 받겠습니다. 시작을 안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고민. 네. 앞으로도 고민 히어로즈 페이스북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선수들이 많이 고민을 상담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좀 더 잘해서 사회를 벗어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